내가 전화하지 않으면 절대로 전화하지 않을 거죠? 답장도 물론이고요. 그런다고 제가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.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궁금하시면 사이트 하나 가르쳐 드릴 테니까 들어가서 임시메일 저장함을 보세요. 그녀는 여신이었다. 강의실로 들어오는 순간 난 여신을 봤다. 안녕하세요. 이번 학기 강의를 맡은 목소리는 환상적인 저음이다. 수업 중에 한 번도 시선을 주지 않는다. 질문 있습니다. 내가 질문을 해도 3초 이상 머무르는 법이 없다. 정치권의 압력을 분질되는 야속하기도 종강 파티도 거절했다. 아, 도움이 될 거야. 그 목소리로 한 번도 내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다. 낙제해서 다음 학기 또 들어야 할까 보다. 아, 그럼 장학금은? A뿔 받으면 최소한 날 기억은 할까?